자, 20강 4번의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 문장 한번 구문독해 잘 해볼게요.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어휘력 갖고 있죠. 어휘력과 구문독해는 금방 만들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잡아야 되고, 이 내용을 그냥 외워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잘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글을 통해서 영어를 제대로 읽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이 문장 제가 이미 적어놨던 하와이부터 출발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맨 마지막에 컨섬션까지 나와 있는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우리 눈에 띄는 녀석 분사구문이 보라색으로 ing로 출발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분사구문 이제 알겠지만 핵심적인 게 뭐라 그랬죠? 부사이고 ing로 출발한다. 그리고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된다. 기억날 거예요. recognizing은 인식하면서, resulting에는 뭐뭐를 야기하면서라는 부사일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빼고 볼게요. 그 다음 문장에 rarely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정어구가 있죠.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얘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의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까지만 물어보면 이러한 절약들은 좀처럼 도달하지 못한다가 됩니다. 도달하다라는 동사, reach라는 타동사는 뒤에 있는 목적을 받는 타동사로 쓰여지죠. 뒤에 있는 their predicted target, 그들의 예상되는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있는 as는 새로운 접속사, 왜냐하면 여기도 초록색 하나, 여기도 초록색 하나 있으니까 문장은 문장을 이어준다고 봐야 되겠죠. 연구가 indicate, 대절을 보여줬듯이 정도 됩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분사구문 하면서 appear, 자동사 한다는 거죠. 요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appear, less thorough인데요. 얘 반대말 뭐예요? 비교급 more 나올 수 있다. thorough라고 하는 단어, 이쪽 칠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thorough고요. 이 단어 품사는 형용사로 철저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동사 appear라는 자동사의 보호로 이 녀석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thorough를 thoroughly 붙여서 철저하게 라는 부사랑 구별하는 시험 문제에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근데 난 요거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두 번째 단어들을 또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 아래 through라고 하게 되면 이게 through의 발음이 되니까 전치사로 뭐뭐를 통해서 정도 되죠. 우리 남학생들 축구할 때 스루패스 한단 말이에요. 스루패스, 선수와 선수 사이를 싹 들어가서 따라라라 공 넣잖아. 그게 스루패스지.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though, 접속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접속사 철저하게 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생김새 어떻게 생겼다? 여기 O가 붙었다. 이 O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 여기 R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다 적으시면 바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appear 다음에 나와 있는 덜 철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많은 소비자들은 부사 작동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덜 철저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스위치 끄는 거에 대해서. 저 컴퓨터 끄는 거, 전기 끄는 거에 대해서 덜 철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용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높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 잘 해석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문법 낸다 안 낸다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20강 4번 구문까지 했습니다.